해가 지면 루앙프라방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데요. 여기는요, 야시장인데요.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여행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. 재밌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현지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곳입니다. 그리고 낮에는 이곳이 도로인데 저녁이 되면 다 야시장으로 바뀌어요. 밤에만 열리는 특별한 시장. 다양한 민소 공예품과 생필품들을 싸게 살 수 있어서 배낭여행자들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. 야시장의 꽃은 누가 뭐라 해도 먹거리 골목. 맛있는 냄새가 배고픈 여행자들을 유혹하는데요. 여행의 행복 중 하나는 현지의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?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은 저렴한 값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른바 만끼 뷔페.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여행자도 이곳에서는 마음 놓고 허리띠를 푼다는데요. 맛있는 음식들이 아주 푸짐합니다. 착한 값의 비밀은 가족 경영이었네요. 아, 제가 몇 년 만에 왔더니 이게 15,000 킵으로 올랐네요. 라오스는 항상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5,000 킵이 올라 버렸어요. 그래도 한국 돈으로 1,900원, 2,000원 그 정도면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대신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. 아, 여기는 되게 특별한 게 있는데요. 이 접시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뿐이에요.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많이 담아야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담아 볼까요? 그리고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어느새 접시가 가득 찼습니다. 와, 이게 진짜 2,000원치예요.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몇 년 전 이곳을 찾았을 때도 한 접시 뚝딱 해치웠는데요. 다시 보니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. 자, 맛은 과연 어떨까요? 제가 욕심부리느라고 처음 보는 음식도 막 갖고 왔거든요. 근데 나쁘지 않아요. 이게 양념이 한국이랑 비슷해서 그런지 맛있어요. 여러 가지 음식들을 딱 한 입씩만 가져왔는데요. 배가 불러도 먹는 재미가 있네요. 밤이 깊어도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. 어서 먹고 자리를 내줘야 할 텐데요. 아이고, 배가 되게 고팠나 봐요. 드디어 다 먹었어요. 2,000원의 만찬이 너무 배불러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. 2,000원의 만찬이에요. 아, 맛있다. 이곳은 특히 배낭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. A lot of food, so it's always good. So food's great. You get to choose, so it's wonderful. Yeah. 주머니가 가벼운 여행자들도 행복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곳. 루앙프라방의 밤이 깊어갑니다.